광화문 일대에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조국 법무장관 파면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청와대 앞으로 장소를 옮겨서 집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초동 촛불 집회에 맞선 쇄대결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집회가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이어진 공간에서 대규모로 진행되면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갇혔어, 갇혔어. 경찰도 갇히고 저도 갇히고. 지하철역은 몰려든 인파로 출입이 불가능할 정도였고 카페와 식당도 가득 찼습니다. 통화량이 몰리면서 휴대전화 통신도 불안정했습니다. 검찰이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비공개 소환한 뒤 8시간 만에 돌려보냈습니다. 정 교수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야당은 황제 소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태풍 미탁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지금까지 14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주택과 학교, 도로 2천 곳 이상이 무너지거나 침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도 연천 비무장지대에서 발견된 멧돼지의 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바이러스의 북한 유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천절 휴일이지만 서울은 한강 남북으로 매우 분주했습니다. 광화문에서는 조국 장관 퇴진을 외치는 시민들이 총집결했습니다. 뒤에 보시는 것처럼 숭례문부터 광화문까지 1.8km 구간이 꽉 찼습니다. 서초동에서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먼저 광화문 집회 소식부터 강병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손팻말과 태극기를 든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속속 모여듭니다. 공휴일인 오늘 광화문 일대는 차량 대신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자유한국당, 우리공화당 등 야당과 보수단체와 시민들은 광화문 광장과 숭례문, 서울역 등에서 각각 집회를 열었습니다. 2016년 말 박근혜 탄핵을 외치며 모인 촛불 집회 이후 광화문 도심에서 열린 최대 규모 집회입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 심판과 조국 장관 사퇴를 외쳤습니다. 우리공화당 집회 현장에는 조국 구속을 촉구하는 애드벌륜이 떴고 일부 당원은 구속 촉구 티셔츠를 맞춰 입었습니다. 보수단체가 모여 만든 범국민투쟁본부는 문 대통령의 하야까지 외치며 청와대 앞으로 행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광화문에 이렇게 많이 모인 건 지난 주말 서초동에서 열린 조국 장관 지지 집회에 대한 반작용의 성격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참가자들은 조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어서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단에 오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조국 장관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까지 겨냥했습니다. 저는 제 대통령이 글쎄 제 정신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좋은 게 배우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주범 누굴까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새를 과시했습니다. 오늘 화나서 이 자리에 나오셨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광화문 서초동 대방철선 그 도로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들이 200만이라 우리는 오늘 2천만을 왔겠습니다, 여러분.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등이 참여한 범국민투쟁본부 집회는 국민탄핵 결정문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의 진보 집회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에 대해서 국민의 이름으로 오늘 심판한다. 문 앞에서 집회를 가진 우리공화당은 문재인 정권을 촛불 쿠데타 세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을 찬탈해버린, 권력을 찬탈해버린 촛불 쿠데타 세력, 권력 찬탈자, 문재인 정권 몰아내자. 정치인 외에도 부산 대학생, 다둥이 엄마 등이 연단에 올라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혜입니다. 오늘 집회에는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 당원들과 보수단체 회원들이 전국에서 모였습니다.
그 외에 가족과 함께 자발적으로 참여한 일반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김철중 기자가 현장에 나가 참가자들을 만났습니다. 광화문 주변 도로마다 관광버스가 늘어서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당원을 태우고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버스입니다. 몰려든 인파로 버스 진입이 어려워지자 버스에서 미리 내려 광화문까지 줄지어 걸어옵니다. 한국당은 전국의 당원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이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5시에 일어나서 버스를 갖다가 6시에 탑승을 해가지고 5시간 걸려서 올라왔습니다. 오늘 광화문 집회에서는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 그리고 보수단체로 구성된 범국민투쟁본부가 참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온 참가자들도 있습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온 시민, 동호회 회원, 고교 동창들과 함께 온 시민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상식이 좀 통하는 사회가 됐으면 해서 그런 또 느낌도 같이 가져야 될 것 같아서 같이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진해서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정치색 없이 엄마 아빠 따라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좀 다른 분들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이날 광화문에 모여든 인파로 인근 도로와 지하철역은 극심한 혼잡을 겪었고 휴대전화 데이터 통신이 한때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광화문 집회를 마치고 행진에 나선 시위대 일부는 현재 청와대 앞에서 경찰과 대치 중입니다. 막아선 경찰을 향해 폭력을 휘두른 집회 참가자 30여 명이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선현 기자, 현재 집회 상황 알려주시죠. 예, 이곳 세종문화회관 앞에는 청와대로 행진하는 사람들과 돌아오는 사람들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근처에선 경찰이 시위대를 막아서면서 대치 상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는 보수단체 회원들과 경찰 사이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일부 보수단체 회원 등이 갑자기 경찰 저지선으로 달려가 강목을 휘두르며 돌파를 시도한 겁니다. 경찰은 폭행에 가담한 35명을 해와경찰서 등 4개 경찰서로 연행해 조사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공화당 측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연좌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뒤늦게 다른 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 방면으로 밀려오면서 경찰과의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수단체 등의 모임인 범국민투쟁본부와 우리공화당 등은 청와대 주변에서 늦은 밤까지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광화문 집회가 내란 선동이라고 말했습니다. 태풍 피해를 점검하는 등 차별화된 행보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 김윤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화문 집회에서 나온 발언들을 문제 삼으며 내란 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체제 전복과 헌법 파괴까지 들먹인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내란 선동에 가깝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촛불 집회와 달리 한국당이 동원한 시위라고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이것을 주말에 서초동에서 열렸던 시민들의 자발적 집회에 대한 대당되는 집회로 자꾸 여기는 것은 마치 좀 시민들하고 정당이 싸우는 것 같기도 하답니다. 다만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침묵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현재로선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며 국내외 현안들을 점검했는데 집회에 관한 내용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여권은 태풍 피해 점검 등 민생 챙기기로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SNS 메시지를 통해 정부는 가용한 장비와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 주재로 태풍 관련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서울 대학로에는 조국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지금 시간에도 마로니에 공원에서 학생들이 촛불을 켜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건영 기자, 전국 대학생들 많이 모였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마로니에 공원에서 오늘 오후 6시 30분부터 전국 50여 개 대학교 소속 학생들이 연합 촛불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재학생과 졸업생 그리고 일반 시민까지 500명 넘게 모인 오늘 집회는 조국 처단의 날이라는 제목을 걸고 조국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서 발표한 시국 선언문에서 자기 개혁도 못하는 조국 장관이 어떻게 검찰 개혁을 하느냐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내가 한 말 못 지킨 자. 앞서 지난달 19일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서 각각 촛불집회가 열린 적이 있지만 여러 학교 학생들이 한 곳에 모인 건 오늘 집회가 처음입니다. 다만 서울대 촛불집회 집행부 일부는 오늘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해 이곳 연합집회에는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연합집회 주최 측은 조국 장관 사퇴, 대학생 온라인 서명운동 중간집계 결과도 발표했는데요. 어제 기준으로 54개 대학에서 700명 넘는 대학생이 서명했고 서명자의 24%가 조 장관 딸의 장학금 특혜 논란이 불거진 부산대 학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최 측은 조 장관이 사퇴할 때까지 계속 서명운동을 하면서 2차 연합집회 계획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마로니엘 공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집회 취재를 하고 온 서상희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부터 바로 물어볼게요. 오늘 집회 참가자들 누가 왜 이렇게 온 겁니까? 일단 오늘 집회 누가 주도해서 온 건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경찰에 사전에 집회 신고를 한 주최자가 누군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집회 크게 세 개 단체가 주도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기준으로 화면의 왼쪽 그러니까 서쪽으로는 자유한국당이 집회 신고를 했고요. 광장으로 오른편 그러니까 동쪽으로는요. 종교계와 시민단체가 모인 범국민투쟁본부가 그리고 서울시청 주변에는 보시는 것처럼 서울역 광장 쪽에서 행진에 합류한 우리공화당 주도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최 측만 봐서는 보수 야당과 보수 성향 단체들이 주로 주최한 거네요? 네, 일단 주최자만 보면 그렇지만 막상의 현장 나가보니까 조금 상황이 달랐습니다. 참가자들이 다양했는데요. 장년이나 노년층도 많았지만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 단위 참가자나 또 20대, 30대 젊은이들도 상당히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렇게 많이 온 겁니까? 일단 오늘이 개천절 휴일인데다가 사실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일찍 벗어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요. 오늘 집회는 지난 토요일 서초동에서 열린 검찰 개혁 요구 촛불 집회가 불씨를 당겼다고 봐야 할 텐데요. 앞서 여권을 중심으로 서초동 집회 참여자가 200만 명에 이른다는 이런 주장이 제기되자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쪽도 새를 보여주기 위해 광장으로 몰려들게 하는 결집 효과를 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광화문 광장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요구했던 촛불 집회가 떠올라요. 서 기자 당시에도 취재를 했었는데 이번 집회와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사실 체감상으로는 조금 비슷합니다. 당시 촛불 집회 모습을 촬영한 화면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2016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열린 10차 촛불 집회 모습입니다. 당시 주최 측이 추산한 참여자가 약 100만 명이었는데요. 그리고 오늘 낮 광화문 광장 모습입니다. 왕복 12차선 1.8km 도로와 인도에 인파가 가득한데요.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최대 인파가 모였다는 주장이 나오는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네, 주말에는 다시 서초동 검찰 주변에서 집회가 열릴 예정이죠? 네, 맞습니다. 내일 모레죠. 서초동에서 2차 검찰 개혁 집회가 예고돼 있습니다. 인터넷과 또 SNS에서는 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양측의 세대결이 격화되면서 이 집회가 동원이나 또 과열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부 서상희 기자였습니다. 광화문이 조국 사퇴 집회로 뜨거웠던 오늘 서초동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좋지 않다며 8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비공개 조사라 포토라인에선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경심 교수가 이른 귀가를 요구한 이유는 건강 악화였습니다. 오전 8시 5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조사를 받던 정 교수는 오후 4시쯤 갑자기 건강이 안 좋다며 조사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오후 5시쯤 검찰청사를 나섰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가 오전까지 조사를 잘 받다가 오후에 갑자기 건강 악화를 호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딸과 아들의 표창장을 위조해 대학의 학생 선발 과정을 방해한 혐의부터 조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주요 혐의인 사모펀드 투자 과정은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정 교수에게 추가 소환을 통보할 방침입니다. 정 교수는 비공개 소환을 강하게 요구해 검찰 출석과 귀가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전례와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나 현직 법무부 장관 부인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동양대 총장상 위조 과정이 시간대별로 물증으로 확보돼 있고 증거인멸교사는 중대범죄여서 구속영장 청구를 유력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오늘 정경심 교수에 대한 8시간 조사를 검찰은 모두 영상 녹화했습니다. 강압 수사 논란을 피하기 위한 증거를 남긴 거라는데 오늘 검찰청 내부 상황을 김철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정경심 교수 조사 과정을 전부 영상 녹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교수는 변호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검사와 마주보고 앉아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이 이 과정을 녹화한 건 과잉 수사와 인권 침해 논란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검찰 내부 규정에 따르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나 인권 침해 논란이 예상될 때 영상 녹화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 교수 자택 압수수색 때 짜장면을 배달해 먹었다거나 조 장관 부인과 딸만 집안에 있었다는 여권의 주장에 검찰은 적극 반박해왔습니다. 오늘 검찰청 안에서의 정 교수 조사 과정을 두고도 공정성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고 보고 객관적 증거를 남겨둔 겁니다. 정 교수는 소환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건강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청사 주변에 구급차를 준비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정경심 교수를 공휴일인 개천절에 비공개 소환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합니다. 조국 장관 오촌 조카의 구속 수사 기간이 끝나는 등 꼭 오늘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다는데 최주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은 검찰과 변호인 모두의 보안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일정 조율해서 확정하셨나요? 몰라요. 오늘 어떤 일 때문에 오신 건지 혹시? 몰라요.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앞서 구속한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의 기소 일정에 맞춰 정 교수 소환 일정을 결정했다는 분석입니다. 해외로 도피했다가 지난달 14일 입국 직후 체포된 조 씨는 이틀 뒤 구속됐습니다. 최대 20일간인 구속 수사 기간의 종료 시점인 오늘과 내일 사이 자정전까지 재판에 넘겨야 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정 교수를 소환한 겁니다. 정 교수와 조 씨를 사모펀드 관련 혐의의 공범 관계로 의심하는 검찰은 일부 혐의를 두고는 정 교수가 범행을 주도해 지시하고 조 씨가 따랐을 가능성도 조사 중입니다. 조 씨를 먼저 재판에 넘긴 이후 정 교수를 소환할 경우 조 씨의 공소장이 공개되면서 그동안 수사 상황과 관련 증거 등이 정 교수 측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 결국 검찰로선 오늘이 소환 일정 협상의 마지노선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정 교수가 8시간 만에 귀가해버리면서 대비할 시간을 챙겨갔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연입니다. 오늘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는 허위 공시를 해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채 돈을 끌어들여서 회사를 인수하고 주가가 오르면 빠지는 수법으로 개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내용입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펀드 운용사 코링크피는 지난해 1월 2차 전지 업체 WFM을 인수했다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코링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조 장관 오촌 조카 조 씨가 사채를 끌어다 WFM을 인수한 걸로 보고 조 씨 공소장에 허위 공시 혐의를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채 시장에서 끌어온 돈으로 WFM을 인수한 뒤 이 회사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사채를 갚고 주식은 되돌려받는 수법입니다. 허위 공시로 주가가 올라가자 주식을 팔아 거액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2017년 12월 4,600원이었던 WFM의 주가는 이듬해 1월 공시 이후 7,300원대까지 뛰었습니다. 조 씨는 코링크를 운영하며 이런 먹튀 수법을 반복해온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코링크가 투자한 회사들이 코링크로 보낸 66억 원은 조 장관 부부가 받은 뇌물이라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WFM으로부터 받은 명확히 뇌물이라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조 장관 부부가 비정상적인 투자금 흐름을 알고 있었던 걸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부인이 서초동에서 검찰 조사를 받는 동안 조국 장관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조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에 나가 있는 우현기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우 기자, 자택에서 조 장관 모습이 포착이 됐나요? 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오늘 외부 공식 일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서울 방배동 자택에는 조국 장관이 드나드는 모습이 포착되지 않았는데요. 다만 조 장관 자택에 조금 전 불이 들어왔고 또 닫혀 있었던 창문이 조금 전 열린 것을 봐서는 누군가 집안에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평소 휴일이면 조 장관이 운전하던 차량도 오늘은 하루 종일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고 개천절이지만 자택 베란다에는 태극기가 걸려있지도 않았는데요. 어젯밤 퇴근한 조 장관이 두문불출하고 있거나 지난밤부터 이른 아침 사이 자택을 나섰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저녁 때는 네, 못 봤어. 있으면 분명히 휴일날 12시에서 한 1시 정도에 커피하고 사서 나가는 거야. 채널A 취재팀은 오늘 이른 아침 조 장관 자택 앞에 도착했지만 정경심 교수가 검찰 조사를 받으러 집을 나서는 모습은 볼 수 없었는데요. 언론 노출을 꺼린 정 교수가 자택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머물다가 검찰로 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 조사 중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를 중단하고 검찰청사를 나선 정 교수는 이 시각 현재까지도 자택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조국 장관의 딸이 처음으로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허위 논란이 있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과 관련해서 실제 인턴을 했고 센터에서 증명서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채널A가 이 센터에서 발급된 인턴 증명서 기록을 모두 살펴봤지만 조 장관 딸의 증명서는 없었습니다. 이 내용은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이 허위 인턴 증명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어머니 정경심 교수의 검찰 소환을 앞두고 진행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의견을 처음으로 밝힌 겁니다. 고3 때 인터넷 공고를 보고 직접 서울대에 전화했고 당시 학회 참석 동영상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조 장관도 정상적으로 인턴을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조 장관과 딸의 거듭된 주장에도 의혹은 여전합니다. 이 센터에서 2006년부터 최근까지 발급된 28건의 인턴 활동 증명서를 채널A가 모두 입수해 살펴봤지만 조 장관 딸의 증명서는 없었습니다. 함께 인턴을 했다는 장영표 교수의 아들과 조 장관 친구의 아들의 증명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울대 측은 28장의 증명서 사본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들 학생의 인턴 기록은 물론 증명서 발급 기록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보기 위해 새벽부터 취재진이 기다렸지만 정 교수 볼 수 없었습니다. 검찰청사에 혹시 비밀 통로가 있는 건 아닌지 찾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1층 현관입니다. 이 피의자들이 출입증을 발급받으려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곳인데요. 최근엔 기자들이 상시대기죠. 이른바 뻗치기 중이어서 보안 유지 거의 불가능합니다. 검찰도 뒤늦게 이곳을 피해서 데려오겠다고 밝혔죠. 자, 다음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을 잇는 구름다리입니다. 이 구름다리도 조사실로 갈 수 있는 유력한 통로인데요. 다만 고검 1층에 기자실이 있고 매점 역시 구름다리 바로 앞에 있어서 제외했을 걸로 보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청사 본관 뒤에 있는 별관 건물인데요. 별관 3층에는 본관 2층으로 연결되는 비밀 통로가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와 구속된 피의자들이 이용하는 곳이어서 이 보안성은 상당히 높은데요. 별관에 들어갈 때 야외 주차장을 거쳐야 돼서 여기도 기자들의 눈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핵심 비밀 통로는 따로 있습니다. 정 교수와 정 교수의 자녀들은 본관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서 청사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지하 주차장은 등록된 차량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가 직접 내려와서 보안 자동문을 열어준 뒤에 조사실로 데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따라서 서울중앙지검엔 중요 소환자에게만 열리는 비밀 통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첫 번째 주제 바로 시작해볼까요? 예, 876일 전 약속입니다. 876일 전이면 대체 언제입니까? 예, 바로 2017년 네.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날입니다. 문 대통령은 그날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 한 분 한 분을 모두 섬기겠다고 약속한 지 876일이 지난 오늘 문 대통령이 카퍼레이드를 벌인 광화문 광장에선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열렸습니다. 당연히 청와대에서도 오늘 집회를 예의주시했겠죠? 그렇겠죠. 문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에서도 집회 소리가 크게 들렸을 겁니다. 관저를 둘러싼 부각산이 방음의 역할을 해서 오히려 소리가 크게 들린다고 합니다. 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 당시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었죠. 지난 6월 10일 광화문 일대가 촛불로 밝혀졌던 그날 밤에 저는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시위대의 함성과 함께 제가 오래전부터 즐겨 부르던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네, 근데 오늘 집회에 대한 청와대 반응이 아직 없습니다. 청와대 예. 분위기 좀 취재가 됐습니까? 예, 청와대에서는 외통수에 걸렸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난주 서초동 집회 다음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내일 어떤 식으로든 오늘 집회에 대한 논평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서초동의 민심은 무겁고 광화문의 민심은 가볍다고 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예상 밖으로 많은 시민들이 모이자 민주당식 계산으로 하면 오늘 집회 참가 인원이 3억 8천만 명이다. 이런 뼈있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청와대가 내일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궁금하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내일 내놓는 메시지가 조국 사태의 중요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난감한 이유 또 있습니다. 2017년 2월 대선 당시 한 방송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모여서 문재인 퇴진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서 끝장 토론을 하겠다. 또 퇴진을 요구하는 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충분한 대화를 갖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보수 진영에선 이 약속을 지키라고 집요하게 요구하겠죠. 오늘의 한마디는 이겁니다. 여러 의미를 담아서 늦은 때는 없다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이 가장 빠를 때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볼까요? 예, 허언장담으로 정했습니다. 네, 호언장담이 아니라 허언장담. 예, 맞습니다. 허언장담의 주인공은 바로 정경도 국방부 장관입니다. 예, 물리적으로 이동을 통해서 내려올 수는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북한 돼지까지 우리 눈치를 봐야 됩니까? 아니, 철조망이 무너질 수 있는 건데. 네, 정 장관은 북한에서 멧돼지가 내려올 리는 없다. 이렇게 허언장담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로 어제 경기도 연천군 비무장지대 안에서 숨진 야생 멧돼지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이 멧돼지는 북한에서 내려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현재 GOP 철책 5곳이 무너져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관이라고 해서 부처의 모든 사안을 알 수는 없지만 좀 신중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예, 정 장관이 경솔했다 이런 대목은 또 있습니다.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표정이 굉장히 밝았는데요. 뭐 밝은 표정을 나무랄 수는 없지만 어제는 북한이 탐지와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시험한 날입니다.
그 해맑은 표정이 불안해 보이는 건 저 혼자만 착각일까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어제부터 우리나라를 핥힌 태풍 미탁은 오전에 동해로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큰 피해를 남기고 갔습니다. 폭우를 동반해서 지금까지 14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먼저 배유미 기자입니다. 집안이 흙으로 가득 찼습니다. 산사태로 흘러내린 토사가 밀고 들어온 겁니다. 소방관들은 매몰된 사람을 찾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하나, 둘, 셋. 이 집에 살던 60대 부부는 끝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강원도 삼척에서도 산사태로 무너진 토사가 주택을 덮쳐 집주인 77살 김모 씨가 숨졌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시면 더 무너지려고 하고 쪽쪽해서 무너지려고 하는데 최대 500mm가 넘는 폭우에 동해안 일대는 쑥대밭이 됐습니다. 경북 영덕과 포항, 강원 강릉 등에서 태풍으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했습니다. 재산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고 있습니다. 다리가 무너지고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는 등 2,100곳 넘는 시설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홍수로 KTX 선로가 침수되고 관광열차가 탈선하는 등 사고도 속출했습니다. 41개 항로에 여객선 222척이 통제되고 있고 한라산과 지리산 등 14개 국립공원에 185개 탐방로도 출입이 막혔습니다. 비가 그치면서 복구 작업이 시작됐지만 피해 규모가 워낙 커 완전한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태풍에 부산에선 산사태가 일어나 주택이 있는 곳을 덮쳤습니다. 주민 4명이 매몰됐는데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0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홍진우 기자입니다. 시커먼 토사가 일대를 뒤덮었습니다. 토사에 휩쓸린 나무들은 힘없이 꺾였고 곳곳엔 검은 물이 힘없이 흘러내립니다. 부산의 한 야산에서 산사태가 난 건 오전 9시쯤. 무너져 내린 토사는 산 아래에 있는 주택과 식당 건물을 덮쳤습니다. 산에서 흘러내려온 검은 토사에 식당과 주택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습니다. 깜짝 놀랐죠. 이렇게 물이 한꺼번에 검은 물이 쏟아지니까 위에 댐이 큰 게 넘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당시 주택에는 일가족 3명이 식당에는 한 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들 모두 매몰된 것으로 보고 인력 천여 명과 중장비 85대를 동원해 수색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워낙 토사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은 것. 사고가 난 야산은 1980년대 예비군 훈련장을 짓기 위해 석탄재를 대거 묻어놓은 곳입니다. 평소 비가 많이 올 때에도 검은 물과 토사가 흘러내리는 등 징후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앞서 여러 차례 태풍 영향으로 약해진 집안이 이번 태풍을 견디지 못해 무너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실종자를 모두 찾는 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조금 전 잠시 전해드렸듯이 비무장지대에서 발견된 멧돼지 사체에서 처음으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이 멧돼지 북한에서 넘어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박정서 기자의 보도입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 풀밭에 맥없이 쓰러져 있습니다. 어제 경기도 연천의 DMZ에서 해당 지역 군부대가 발견해 신고한 멧돼지 사체입니다. 정확히는 우리 측 남방 한계선에서 북쪽으로 1.4km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멧돼지 사체의 혈액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중국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한 지난해 8월 이후 야생 멧돼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 지역에 있어가지고 수가 발병이 돼 있는 상태인데 야생 멧돼지까지 가 있다 추측할 수 있지 않느냐. 환경부는 야생동물이 북측에서 DMZ로 내려올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지만 남방 한계선 철책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올 가능성엔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태풍과 집중호우가 잇따른 데다 사체 발견 지점에서 2km 거리에 북측으로 이어지는 하천이 있어서 바이러스의 북한 유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DMZ 접경지역 농가에서는 돼지열병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7일 첫 확진 판정이 나온 이후 경기도 김포와 파주 등 모두 13곳으로 늘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범죄는 발생했지만 수사기관에서 알아차리지도 못한 사건, 암수범죄라고 합니다. 이춘재가 자백한 성범죄의 일부는 신고조차 들어오지 않은 암수사건이죠. 암수사건을 다룬 영화도 있습니다. 일단 무조건 믿고 끝까지 의심하자. 이춘재는 이 영화 속 주인공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총 7명입니다. 제가 죽인 사람들이에요. 살해 혐의로 교도소에 구속수감된 범인은 경찰의 뜻밖의 추가 범행을 털어놓습니다. 토막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물론 안매장 장소를 그림으로 그리기도 합니다. 거기서 모든 근처에 분명히 토막낸 것을 묻었으니까. 이춘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9건을 비롯한 14건의 살인사건과 함께 30건이 넘는 성폭력 범죄도 술술 풀어놨습니다. 이 중에는 신고조차 없었던 범죄도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춘재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춘재의 자백에만 의존할 경우 수사 주도권을 뺏겨 휘둘릴 수 있는 데다 이춘재가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가 아무리 해도 결국 내 놈 못 이겨. 난 말만 믿고 이게 잘하는 짓인가 모르겠네. 가석방 가능성이 사라진 뒤 이춘재가 수사에 혼란을 주기 위해 자신이 하지 않은 범행까지 부풀려 자백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2년 전 북한이 공개한 사진입니다. 북극성 3이라고 적혀있죠. 당시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개발 계획을 처음 공개한 건데요. 어제 북한이 쏜 SLBM이 바로 북극성 3형이었습니다. 이 미사일이 얼마나 위협적인지 최선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북한은 신형 SL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북극성 3형 시험 발사의 성공은 나라의 자위적 군사력을 도한층 강화하는 데서 새로운 국면을 개척한 중대한 성과로 됩니다. 실제로 물 밖으로 튕겨나온 미사일이 기울어지지 않고 거의 직각으로 솟구치더니 10m 높이에서 점화돼 불을 뿜으며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기존 북극성보다 길이와 지름이 더 커져 사거리가 늘고 파괴력이 커졌습니다. 또 미사일이 기울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달았던 꼬리날개도 사라져 기술력도 향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둥글게 바뀐 탄두가 눈에 띕니다. 미사일 하나에 여러 개의 탄두를 실을 수 있는 다탄두의 모습입니다. 다탄두화를 실현한다면 한 발이 요격되더라도 나머지 탄두의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협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북극성 3형은 중국의 SLBM, 쥐랑과 비슷합니다. 쥐랑이 같은 고체 연료에 2단 추진체를 쓰는 만큼 북극성 3형도 최대 사거리가 5,000km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경우 괌과 알래스카까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북한은 올해 미사일을 쏠 때마다 예외 없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하며 흐뭇해하는 사진을 공개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참관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다는데요. 이동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불을 뿜으며 날아가는 북극성 3형. 무려 910여 킬로미터 높이까지 솟구쳤는데 북한은 북극성 3형에 달린 카메라로 대기권 밖에서 찍은 지구 사진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발사체 추진력과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과시한 것인데 과거 은하 3호와 북극성 1형 발사 때도 비슷한 방법으로 홍보했습니다. 또 발사 장면을 자세히 보면 불기둥 옆에 견인선이 보입니다. 잠수함이 아닌 바지선에서 쏜 겁니다. 발사관을 바지선에 싣고와 물속에 가라앉힌 뒤 수중 사출 능력을 시험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 발사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하지 않았습니다. 시험 발사 결과를 당중앙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경야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측에서는 국방과학연구단위들의 뜨겁고 열렬한 축하를 보내시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 들어 10차례 진행된 무기시험을 모두 현장에서 지켜봤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불참한 겁니다. 북미 실무 협상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을 자가하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협상의 판을 깨지는 않겠다는 전략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하지만 생각대로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 SLBM 전력화를 위한 추가 발사를 지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북한의 SLBM은 미국에도 큰 위협이 되는 차원이 다른 무기입니다. 이런 탓인지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쐈을 때 대수롭지 않다는 식으로 말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북미 실무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정한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SLBM 도발에 대해 침묵했습니다. 대신 본인 탄핵 사건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 공세에 독설을 쏟아냈습니다. Did you hear me? Did you hear me? Ask him a question. I will. Look, Biden and his son are stone cold crooked. 주미 한국대사관 행사에 참석한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현안에 대해 함구했습니다. Sorry guys, I'm hey. I'm sorry. 이런 가운데 다음 주 북미 실무협상이 열리더라도 비건 대표가 등판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외교소식통은 첫날 예비회담에서 북한이 일방적 요구만을 할 경우 비건 대표가 실무협상에 불참할 예정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비건 대표의 파트너인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는 오늘 베이징을 경유해 스웨덴으로 가는 모습이 포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분간 협상 틀을 유지하며 정상회담까지 추진할 것이라는 것이 워싱턴의 중론입니다. 하지만 탄핵 정국이 요동치면 안보 위협을 내세우며 북한에 대한 태도 또한 급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최다리 뉴스 김정환입니다. 홍콩 시위에서 18살 고등학생이 경찰의 실탄에 맞은 데 이어 취재 중이던 기자가 고무총탄에 맞아 실명했습니다. 홍콩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권호혁 특파원입니다. 고무총을 든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방화쇠를 당깁니다. 맞은편에 있던 여성이 오른쪽 눈을 감싸쥐고 쓰러집니다. 기자가 고무총탄에 맞아 실명한 겁니다. 시위 현장을 기록하는 기자 또한 진압 경찰의 폭력에 노출된 상황에서 극단적인 피해자까지 발생한 겁니다. 이틀 전 18살 고등학생이 경찰의 실탄을 맞은 데 이어 기자 실명 사건까지 알려지면서 민심은 들끓고 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친중국 성향의 마트에 진입해 집기를 부수고 중국은행이 운영하는 ATM을 불태우는 등 격렬하게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I think every Hong Kong people will not afraid of this brutality of the Hong Kong police.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 홍콩 정부는 내일 긴급 입법으로 마스크 금지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통제 조치가 오히려 성남 민심에 기름을 부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오늘은 국제적 축제가 된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는 날입니다. 이번 영화제에는 우리 영화사에서 특별한 여배우를 주목한다는데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 김지미 씨입니다. 이현용 기자가 미리 만났습니다. 여보, 당신 이름 뭐야? 이름 말이야? 700편 넘는 영화에서 700가지 인생을 연기하면서 제작자와 영화인협회 이사장으로도 활동한 한국의 대표 여배우 김지미 씨. 한 작품 끝내놓을 때가 나는 제일 행복했어요. 완성을 해놨으니까. 그리고 다른 작품을 또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러면 새로운 게 또 탄생되잖아. 아름다움과 카리스마, 네 번의 결혼과 이혼 같은 스캔들로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라 불렸습니다. 이제 뭐 나는 뭐 루머도 많고 스캔들도 많고 뭐 스캔들도 인간이니까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나는 후배들한테도 당당하게만 해라. 책임져라. 그러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17살에 데뷔한 63년차 여배우가 끝없는 자기관리와 타인의 입에 오르내려야 하는 고통을 이겨온 비결은 뭘까?
그런 과정에 시달리면서 내가 지지 않고 현재까지 버텨왔거든. 그래서 김진애가 된 거 아니에요. 오늘 개막한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내일부터 사흘간 김지민 씨의 작품을 감상하고 관객과 만나는 행사가 열립니다. 인생은 버스래더라. 한번 지나가고 나면은 또 다시 올 줄 아는데 영영 안 오는 게 인생 버스래더라.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프라하고 LG가 NC를 꺾고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오늘 잠실은 가을 축제의 열기로 뜨거웠는데요. 김유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늘이 개면서 이곳 잠실구장에 대하석뿐 아니라 외하석까지 관중들이 가득한데요. 오늘부터 한 달간 펼쳐질 가을 축제에 야구팬들이 설레 있습니다. 경기 시작 전부터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간신히 표를 얻은 팬들은 한바구음입니다. 이게 상류석인데 저희 LG 1루로 가야 되는데 표가 없어서 그래도 이거 겨우 됐어요. LG는 1대0 불안한 리드에서 4회 초 평범한 내야 뜬금을 놓치는 실책이 나왔는데 4회 말 곧바로 희생플라이 타점과 이영종의 적시타로 추가점을 냈습니다. NC에도 마지막 기회는 있었습니다. 9회 원아웃 만루. 하지만 박성민과 노진혁이 범타로 물러나며 LG가 3대1로 이겼습니다. 선발 켈리는 6.2이닝 1실점으로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Condition was good. You know, I think the preparation with me and Gundam had a good game plan going into the game. We executed it. LG는 오는 일요일 키움과 준플레이오프전 1차전을 치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태풍 미탁은 소멸됐지만 동해안에는 강풍이 남았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면서 일요일까지 동해상에는 최고 6m의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물폭탄에 이어서 파도 때문에 또다시 침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계속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태풍이 남기고 간 수증기가 대기 중에 많이 남아있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는 내륙의 가시거리 200m 이하에 짙은 안개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항공기 운항에 차질 없는지 확인하시고 또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과 대구 18도, 세종 15도 등으로 서늘한 아침이 되겠습니다. 한낮에는 내륙 대부분 지역이 28도 선까지 올라서 덥겠고 동해안 지역은 20도 안팎에 머물면서 서늘하겠습니다. 일교차에 몸이 상하지 않도록 미리 겉옷 챙기시기 바랍니다. 올해 토요일부터는 가을이 확연히 깊어지겠습니다. 상층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낮에도 20도를 조금 웃도는 서늘한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내일은 대망의 100회를 맞는 전국체육대회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일제강점기의 고통 속에서 체육행사는 민족의 정체성을 찾는 유일한 공개 무대였습니다. 전국체전을 꾸준히 개최하며 스포츠 국력을 키워 88 서울올림픽이라는 결실도 맺었죠. 광화문과 서초동 서로 다른 목소리로 국민이 갈린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 되는 자리가 반갑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